거라는 건 이제 아셨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유리필름 느낌, 유리 얼음 네일 같은 느낌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보시면 정말 두께감이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얼음 네일을 쓸 때 기존에는 되게 두껍고 볼록한 느낌이었다라고 보면은요, 얘는 그냥 노멀한 느낌이에요. 아주 얇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 한번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 했으니까. 그렇지만 완전 뚱뚱하다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자, 이 디자인은 지금 밑에 컬러 베이스가 너무 브라이팅한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쓰시면 좀 화려하게 느낌을 디자인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번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얘는 블루 퍼플이 컬러예요. 완벽하게 블루 컬러도 아니고 완벽하게 그 블루 컬러도 아니거든요. 딱 중간 톤이에요. 완벽한 보라색도 아닙니다. 자, 얘를 먼저 베이스 컬러로 한번 바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큐어링을 LED 램프에서 30초간 큐어링. 얘네가 진짜 얇아요. 얇아요. 근데 그 사진에서는 블랙 배경에 찍혀서 선생님들 되게 안 예쁘게 보셨을 거예요. 요게 실물입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반짝거려서 근데 되게 얇아요. 그래서 사용하기도 되게 좋고 두께감도 없거든요. 그리고 세로로 길게 스트라이프하게 커팅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뭔가 부자재를 붙일 때 납작하거나 얇은 애들을 붙일 때는 글라스 파츠제를 사용을 하고요. 왜냐면 얘가 조금 클리어 젤보다는 좀 띡합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띡해서 무거운 파츠 같은 거 붙일 때는 크리스탈 파츠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얼음 네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애가 이 글라스 파츠제이거든요. 얘를 전체적으로 그냥 바르세요. 뭐 두께감 있게 올려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컬러링 하듯이 쓱쓱 바르세요. 전체적으로. 이거 브러쉬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제 브러쉬를 601 브러쉬 이거 네, 다 가지고 브러쉬로? 계실 것 같아요. 라운드 네. 브러쉬로 그냥 전체적으로 펴바르겠습니다. 네. 두껍지 않게 네. 그냥 노멀하게. 두께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자, 그럼 여기 위에다가 이게 지금 컬러별로 그냥 저는 이 틴트하고 되게 컬러가 매치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섯 가지 컬러기도 하고 그래서 여섯 개 컬러에 6가지 홀로그램이네요. 네, 그래서 믹스가 되게 편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사용한 컬러는 31번의 요 보라색. 네. 요거 사용했습니다. 그 홀로그램 안쪽에 블루 컬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여섯 개 컬러에 믹스 매치 딱 되게끔 여섯 개 컬러에 여섯 개가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세트를 하려고 처음부터 의도했던 건 아니죠? 아니, 딱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얘가. 자, 근데 보시면 되게 화면상에서 두꺼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빛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반짝거려가지고 두껍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글라스 파츠제 위에다 그냥 얹잖아요. 그러면 얘가 세로로 스트라이프가 커팅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만 해도 손톱 커브에 그냥 찰싹 붙어요. 옆에 뜨는 것도 없이. 그리고 잘 보시면 세로로 커팅이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도 아까부터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커팅이 되어 있네요. 커팅이 이렇게 되어 얘기를 있어요. 하시는데 되게 편하다고 생각하셨죠? 예전에 이걸 저게 다 잘랐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커팅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손톱 모양에 맞춰서 얇은 거와 두꺼운 거 골라서 그냥 툭툭툭 얹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보통은 한 3장 정도 올리면 끝납니다. 네. 조금 사이즈를 조절을 할 필요도 있긴 하거든요. 네. 손톱 사이즈에 따라서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장을 반으로 한 번 더 가를 때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엄지손이나 좀 약간 넓은 컬러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사용할 때도 있고요. 근데 제 손은 네. 너무 작아서요. 얘를 조금 채를 쳐서 사용을 할 때도 더 많습니다. 제 손에 올릴 때는요. 디자인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커브가 전혀 완벽하게 딱 올려지죠?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는 저희가 여름까지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두고두고 정말 잘 쓰시는 부자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LED 램프에서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홀로그램 붙일 때 왜 글라스 파츠제를 사용을 했냐면요. 글라스 파츠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멀티 커버 젤이라던가 클리어 젤
네일보다는 조금 더 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이 너무 묽은 네일 젤 위에다가 이 홀로그램을 얹으면 빼롱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글라스 파츠 젤 같은 경우는 무게감을 잡아줄 정도로 약간 납작한 애들이 무게를 잡아줄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얘의 큰 장점은 뭐냐면 미경화 젤도 안 남지만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안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일반 클리어 젤이 아니라 파츠 젤을 붙일 때 사용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젤이다 보니까 홀로그램을 일반 클리어 젤로 잘못 오버레이를 하면 엣지 쪽이나 이런 데서부터 리프팅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파츠 젤로 사용을 하시면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리프팅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클리어 젤로 붙이시는 것보다도 파츠 젤로 사용을 하셔서 붙이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야 손톱 엣지 쪽이나 이런 데가 덜 들뜸이나 이런 게 훨씬 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한 번 더 오버레이를 할 건데요. 오버레이 할 때도 똑같이 글라스 파츠 젤로 오버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를 때도 두껍게 올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발라요. 일반 컬러링 하는 정도로의 두께감만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름 자체가 되게 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각도 보이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홀로그램 보면 이렇게 각질 두꺼우면 이렇게 각이 지거든요. 근데 그런 각도 없이 그냥 핏하게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컬러링 하듯이 쓱쓱쓱쓱 발라버리시면은 오버레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끝납니다.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LED 램프에 넣으시기 전에 살짝 손을 뒤집으셔가지고 하나 둘 셋 지구의 중력을 이용하신 다음에 LED 램프에 얼른 넣으셔서 30초간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없나봐요 라고 하시는데 네, 네 없습니다. 없어요. 앞뒤 구분 없습니다. 그래도 팁을 드리자고 하면 필름이 살짝 이렇게 커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손톱 커브에 이렇게 반대로 하게 되면 그래도 약간 들뜰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커브만 맞춰서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글라스 파츠 종류가 두 가지인가요? 물어보시는데 글라스 파츠젤과 크리스탈 파츠젤을 제가 동시에 말씀드려서 그런가봐요. 아, 크리스탈 파츠젤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같이 파츠젤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글라스 파츠젤, 그 다음에 크리스탈 파츠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글라스 파츠젤은 조금 더 묽은 느낌이고요. 크리스탈 파츠젤은 딱 떠서 보면은요, 쭉 떠보시면 더 쫀득하게 올라와요. 오른쪽에 있는 게 글라스 파츠젤, 왼쪽에 있는 게 크리스탈 파츠젤인데요. 글라스 파츠젤은 방금 떴을 때 오버레이가 조금 더 빨리 될 느낌을 되게 빨리 됩니다. 오버레이. 그러니까 그 레벨링이 되게 빨리 됩니다. 일반적인 저희 멀티 커버젤보다는 쫀득하고요. 그 다음에 빌더젤보다는 묽습니다. 자, 근데 글라스 파츠젤 말고 크리스탈 파츠젤만 한번 살짝 이렇게 떠봐 주실 수 있어요? 살짝 한 번만. 브러시던 스파츌라를 사용해서 살짝 한 번만 떠볼게요. 그러면 일단 브러시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브러시를 살짝 그냥 떠볼게요. 브러시로 떠도 나올 느낌이 그런 요 정도의 제약 느낌이거든요. 근데 쫀득하게 이렇게 쫙 약간 늘어나죠. 물엿처럼. 자, 이건 언제 사용을 하냐면요, 무게감이 있는 파츠젤 같은 거, 파츠 있잖아요. 뭐 V컷 파츠라던가 통통 리본이라던가 이렇게 뭔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큰 파츠들 같은 경우는 글라스 파츠 위에 올리면 무게감 때문에 옆으로 사이드로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탈 파츠들은 훨씬 더 잡아주는 힘이 세기 때문에 무게감 있고 두께감이 있는 애를 붙일 때는 크리스탈 파츠젤로 사용을 하시면 고정을 계속 잡아주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할 때는 얇게 바르고 오버레이 레벨링이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글라스 파츠젤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아트가 중심으로 모이는 듯한 느낌을 해주는 디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라운드 한번 살짝 펄로 감싸주게 되면은 뭔가 시각적으로 가운데 센터로 모이면서 좀 더 아트가 더 볼륨이 메탈 글로우 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대놓고 라인용으로 쓰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풀 컬러링을 해도 예쁘고 그라를 해도 예쁘지만 라인을 그렸을 때가
얘의 장점이 제일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안 끊겨요. 그리고 굉장히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그 글리터감이 조금 너무 크지도 않고 작은 글리터도 아니고 딱 라인을 그리기에 적당한 양의 크기를 갖고 있어서 얇은 라인을 그리시더라도 굉장히 블링블링한 라인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프렌치 하시고 나서 라인띠 같은 거 디자인하실 때 완전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라인을 한번 프레임을 해볼까요? 보통 선생님들은 프렌치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사용을 하시면 컬러링을 했는데 큐티클 라인이 꽉 채워지지 않고 좀 울퉁불퉁하고 깨끗하게 컬러링 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프레임을 한 바퀴 감아주시면은 큐티클 라인의 선정리를 한번 하시는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양쪽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손톱이 많이 옆으로 넓으신 분들 세로로 뾰족하게 예쁘게 모양이 잡혀있는 게 아니라 좀 넙대대한 손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팀장님도 약간 팁을 안쪽으로 조금 좁게 라인을 그리고 있어요. 즉 쉐딩 효과 같은 거예요. 착시 효과로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좁게 사이드 라인을 그려주시면 손톱이 좀 더 슬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엣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필름 같은 걸 이제 위에 올렸잖아요. 자, 글리터가 엣지를 한 번 더 발라주면서 두께감이 맞춰지면서 엣지를 한 번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리프팅이라던가 깨지는 현상을 한 번 더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라인을 그리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능성 아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한 고객님이 오셔서 한 달 내내 그라데이션만 해달라고 하신다. 그리고 본인이 집에서 계속 탑젤만 바르신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오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프레임을 한 바퀴 감아드리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야 자라나온 게 싫으셔서 또 살롱에 오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농담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바퀴 프레임을 감음으로써 되게 여러 가지 기능성들을 효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프레임을 감으시면 좋고요. 브러쉬 엄청 짱짱해 보이네요 라고 하시는데 요 브러쉬는 거의 전매 특허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런 펄 같은 거 그릴 때 텐션이 그리면 솔직히 좀 그리기가 어려워요. 당겨오는 느낌, 텐션이 되게 짱짱하게 있어야 글리터가 쓸리지 않고 끝까지 라인이 나오는데 504 브러쉬 같은 경우는 되게 롱 브러쉬고 얇고 긴데요. 한 번에 쭉 내려옵니다. 텐션감이 되게 좋아서 그렇거든요. 이거 영상 많이 보셨죠? 이거 원래 저희 팀장님이 영상을 촬영을 하실 때 잘 되는지 테스트하려고 그냥 테스트용으로 영상을 찍었던 거를 편집하는 팀이 그냥 이거 영상을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라인 그리는 거를. 이렇게 쭉쭉쭉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안 끊겨요. 그리고 브러쉬가 돌아오는 복원력을 보세요. 텐션이 없는 브러쉬는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나면 브러쉬가 앞이 니은으로 휘어요. 근데 팀장님 브러쉬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나서 보여주세요. 네. 자, 쭉 한번 라인을 쭉 연결해서 그렸죠? 그리고 나서 브러쉬 한 번만 그대로 보여주세요. 다시 일자로 돌아왔죠? 네. 텐션감이 좋기 때문에 라인을 그리더라도 보통은 라인을 그리고 나면 힘이 없는 브러쉬 같은 경우는 니은으로 꺾여 있습니다. 젤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완전히 텐션감이 팍 돌아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텐션감도 좋은 것도 있지만 코팅력이 브러쉬에 코팅을 할 때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 코팅을 사용을 하거든요. 저희가 브러쉬, 아이스젤 브러쉬 그래서 제작을 할 때 일반 이제 뭐 선생님들이 물감 그리실 때 사용하시는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젤 전용 브러쉬를 따로 쓰는 이유는 이런 텐션감 때문에 젤 전용 브러쉬를 따로 쓰시는 거예요. 수채화나 이런 물감에서 사용하는 브러쉬는 코팅을 하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끔 코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고 누워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손등이 이렇게 꾹꾹 눌러대는데도 바로 돌아오죠. 이거는 코팅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인 그리실 때는 이 브러쉬 정말 많이 추천해요. 아마 되게 이미 입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으시거든요. 브러쉬 번호만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504S 브러쉬입니다. 롱라이너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그린다거나 프렌치 라인 그리실 때 프렌치 라인 띠 같은 거 하실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캐릭터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한 바퀴 감았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 감는 거 한번 말씀드렸더니 오, 좋은 방법이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실 때 프레임을 감으실 때도 손톱의 형태를 그대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요, 약간 성형을 하면서 프레임을 그려주시면 손톱 모양이 더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프렌치 라인, 사이드 라인, 큐티클 라인을 하실 때에도 어떻게 라인을 그리냐에 따라서 착시 효과 때문에 손톱이 더 예뻐 보이고 얄쌍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라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트가 된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별빛탑 젤 바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냥 원콧 하듯이 그냥 쭉 바르시는데요. 근데 확실히 탑젤까지 발라야,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블링블링한 건 탑젤까지 발라야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거의 거울 수준이죠. 눈 아픕니다. 위에 조명 하나 있는 게 반사돼서 보이네요. 아, 근데 이제 네. 많은 걸 안 했는데 이런 광택이 나고 좀 유리 같은 느낌이 나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이 아트. 지금 필름 자체가 약간 블루빛을 돌고 있었는데 밑에 베이스 컬러가 탁한 컬러가 아니라 틴트 컬러잖아요. 그래서 맑은 컬러다 보니까 이런 유리 디자인하고 조합을 했을 때 더 맑고 되게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멀한 컬러보다는 이런 홀로그램 디자인은 유리 젤, 틴트 컬러랑 조합을 하시는 게 가장 예쁘게 구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1431번을 했는데 지금 아까 되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다 똑같은 컬러가 아니라요. 위에 홀로그램이 1432번 그린 컬러에는 연두빛이 올라갔고요. 로즈 컬러에는 살짝 핑크빛 도는 애가 올라갔죠. 그다음에 홀로그램 색깔이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색에 맞춰서 블랙 위에는 아예 보색 컬러인 실버 컬러.